지금서부터 청국장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계속 실패를 거듭함에도 계속 뛰어보신다는 유스티나니. 진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진은 많이 늘어나요. 진이 잘 늘어나죠? 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옛날 맛이 나네. 이렇게 뜨겁게 띄웠었나, 옛날에는? 800g만 해볼게요. 밥솥 크기와 양에 따라서 콩의 양도 달라져야 되겠죠? 너무 적으면 수분이 날아가서 겉이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0g으로 해보겠습니다. 약수물로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어요. 하루를 불린 콩입니다. 끓여 먹는 청국장으로 띄울 거라서 15분을 끓일 거예요. 찹쌀 뜨물을 받아서 해볼게요. 약수물로 살짝 헹궈줄게요. 살짝 헹궈줄게요. 이물은 버릴 거예요. 물을 조금만 넣어서 쌀뜨물을 진하게 만들어줄게요. 사용할 쌀뜨물을 이만큼만 하면 되겠죠? 이만큼만 쓸게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군요. 이게 15분 많이 찐 것도 같네요. 쉽게 으깨지죠? 생청국장이 아니고 끓여먹는 청국장은 조금 으깨져도 괜찮아요. 쌀뜨물을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쌀뜨물 보이시죠? 전기 밥솥 안에는 수건으로 두겹 정도 가장자리를 둘렀고요. 바닥은 수건을 접어서 바닥을 열기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물받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비닐을 한 겹을 깔을게요. 삶은 콩을 넣어야 되니까 면보를 깔아줘야 되겠죠? 위에 넣어볼게요. 이 밥통의 용량이 정격 1.8리터로 돼 있어요. 그죠? 좀큰 편이죠? 다 들어갔다. 15분을 쪘는데 이렇게 쪼가리가 많이 나네요. 무르게 삶아졌고요. 날씨에 따라서 다르고 콩 건조에 따라서 다르죠? 다른 거안 덮어도 되려나? 다른 거 덮지 않고 띄워 볼게요. 전기밥솥 뚜껑은 열어놓고 띄울게요. 청국장 시작해 보온을 볼게요. 시작합니다. 잘 섞어서 보온해 주십시오. 지금 13시간 되었고, 온도는 44도입니다. 기운이 잘 번식하고 있었군요. 온도 변화가 관건이죠. 지금 현재 20시간 되었고 46도입니다. 겉의 온도는 괜찮은데 속의 온도 한번 재볼까요? 밥솥에 띄우는 거라서 밑에하고 위하고 차이는 있겠죠. 속에는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밑에까지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볼까 합니다. 보시면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10분밖에 안 되었고, 한 60도 이상은 됐을 것 같은데요. 측정 불가입니다. 밥솥으로 띄우는 청국장 밑부분은 상당히 높은 걸알수 있죠? 이렇게 위에서만 뜨는 온도를 잰다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온도를 재지 않겠습니다. 24시간 되었어요. 조금 색깔도 변하면서 진 늘어나는 거 보세요. 진은 많이 늘어나요. 진이 잘 늘어나죠? 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48시간이 되었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말랐네요.
밑에는 덜 떴을 것 같은데요. 온도도 높고. 옛날 청국장맛 나네요. 와, 이렇게 뜨겁게 띄워야 되나? 그래야 옛날 맛이 나나. 꺼내지 않고 여기서 푸는 이유는 밑에 혹시라도 덜 떴으면 더 띄울까 싶어서 위에만 이렇게 살살 걷어내는 것입니다. 반은 걷어낸 것 같은데요. 위에만 살살 떠서 덜어냈고 조금만 더 띄워볼게요. 아무래도 호기성이라 밑에는 너무 뜨겁고 산소가 부족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띄워볼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뜨겁게 띄웠었나요? 지금 52시간 되었고 4시간을 더 띄운 거예요. 위에 있는 일부는 꺼내고 밑에 있는 덜 뜬 것을 마저 띄워본 것입니다. 이제는 꺼낼게요. 구수한 냄새가 나네요. 실은 없는데 그 옛날의 옛날 맛입니다. 추억의 맛이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입니다. 구수한 맛이 빠져 다 넘겼습니다. 전기밥솥으로 또다시 해보려고 콩을 삶고 있는데 이 청국장 맛에 빠져서 넘쳤어요. 생청국장을 먹으면 이렇게 구수한 맛이 없어요. 물론 건강에는 좋지만 옛날에 먹던 습관이 있어서 이 구수한 청국장의 유혹을 너무 냄새도 좋고 뜨겁게 띄웠는데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같은 용량으로 해볼게요. 조금 덜 불었는데 피가 돌기 시작하고 15분을 써줄게요. 구수한 맛이 빠져 다 넘겼습니다. 전기밥솥으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구독자님 유수티나님이 청국장을 여러 번 해보셨고 그분 때문에 지금 전기 밥솥으로 청국장을 띄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구수하고 맛있네요. 높은 온도에서도 그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옛날에 아랫목이 띄웠을 때 옛날 그 맛인 것 같은데 높은 온도에서도 띄워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맛있고 옛날 맛 그대로입니다. 찹쌀 뜨물입니다. 뜨물을 골고루 묻혀줄게요. 이번에는 전기밥솥 안에 방금 사용했던 찜기받침을 넣고 앉혀서 해보겠습니다. 면불을 두 겹으로만 덮어놓을게요. 전기밥솥으로 청국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뚜껑을 열고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 12시간 되었고 청국장 상태 좀 볼게요. 나긴 나는 것 같은데 밑에는 뜨겁다고 하나 위에가 밑에 떠갖고 온도가 재질까 살짝 덮어줄게요. 수건 덮고 1시간 됐습니다. 온도를 한번 볼게요. 온도가 42도 정도 되네요. 아, 수건을 덮는 게 맞네요. 24시간 되었습니다. 온도는 46도에서 유지되었고 고소하네요. 잘 늘어나긴 하죠. 지금 밑에까지 잘 뜨고 있어요. 37시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일찍 완성시켜보려고 합니다. 속에 진이 살아있을까요? 겉에는 많이 말랐네요. 조금 일찍 완성시켜봅니다. 너무 뜨거워서
가장자리는 다 말랐어요. 온도가 높아서 24시간 이후로는 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800g을 띄워서 조금은 촉촉합니다. 고소하고 구수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띄워서 잡균이 덜 번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 맛 그대로 청국장 맛을 낼 수 있는 전기밥솥 보온으로 청국장 띄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